연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정일당 잡지에 나와 있고요. 연 15, 저자이고 1856년 발행되었습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1. 백미 1.5마를 씌워서 가루를 만든다. 2. 물 한 말 8대를 끓여 가루에 넣어 섞은 후 식힌다. 3. 여기에 노릇가루 한 대와 밀가루 두 대를 섞어 넣는다. 4. 가라앉으면 백미 세 대를 담가 이튿날 짜낸다. 5. 냉수 한말두 대를 밥에 골고루 섞는다. 6. 식으면 밑술에 버무려 놓고 21일이 지난 후 사용한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